시내분은 한 분이요. 제자분은 갖고 오시다. 1월 성신의 옥황상제님들 내리소서. 김희생입니다. 43살에 11월하고 8일생입니다. 김시기주입니다. 임수생입니다. 40입니다. 4월하고 26일생입니다. 김시대주입니다. 양력생일이래요. 둘 다. 할머니 사는 곳은 옥곡동이랍니다. 이 가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바른 공수를 내립시다. 이 양반이 지금 신랑이 아니다 그러는데.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러네. 혼인신고를 안 했다? 네. 그러니까 이제 꽃꽂이별을 안 했다. 근데 같이는 산다. 그 결혼식은 올리고. 이 가정에 자손이 있어라 했다. 자손? 응. 자손이 있어라 했어. 도련님? 도련님 애기? 애기. 네, 도련님 애기. 도련님 애기? 도련님 애기 말고. 있는데요. 너희 사이에 라고 나, 너희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은 지금 너희 신랑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꽃꽂이별을 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양반은 네 신랑이 아니야. 그리고 이 지금 김씨의 지금 당신 말이야. 당신 밑으로 자손이 있어서 했단 말이야.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? 뱃속에 아가야가 있었어야 됐었다고.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거든? 내가 지금 엄마 사주를 보고 지금 네 동생이지? 어? 동생 사주를 보더라도 너희 집에 신가물, 액가물 개박살나게 많거든? 뭔 얘긴 줄 알아? 너 일부종사 못해. 일부종사 못한다?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답을 해야지. 무슨 뜻이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. 무슨 뜻? 너는 신랑이 없어라 했어. 그러니 이별수 들었고, 네. 그치? 그리고 어차피 이 남자하고 살아갈 수 없어. 재미가 없어요. 예? 재미가 없어요. 재미가 없어요. 원래 사는 거는 다 재미없는데, 이 양반하고, 이 양반, 할머니가 100% 네 신랑 아니래. 네 신랑 아니고, 네 뱃속에 애 있어야 했었고, 어? 너 자손을 낳았어도 낳았어야 됐었다고 해. 그래, 부정 들었고, 애 낳을 생각 1도 하지 말고 헤어질 준비하는 게 좋아. 그게 엄마 가슴에 못 덜 박는 일이야. 너희 아버지 그 꼬라지로 살면서 어? 너희 엄마처럼 살아오고 싶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좋아. 니네 집에 경사도 없어. 신가물 작살나게 나 있어 여기. 네 동생 관제 물려 있고 너 이혼수 들었고 이혼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. 얘 신랑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. 그럼 또 제가 결혼을 하는 건가요? 하겠지. 당연히 하겠지. 그게 몇 세, 몇 살 때 그 이혼수가 언제 들어가 있어요? 이 남자가 신랑이 아니라니까 그러네? 이해를 못 하겠어? 그냥 네 신랑감이 아니야. 네 신랑이 아니라고. 혼인신고라도 안 했을 때 지금이라도 헤어져. 그리고 니네 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손 있어라 했어. 삼신의 벌전 들었고 니 얘하고 백날 그 지랄해도 있잖아. 애 나온다 해도 크게 성분 없어. 애가 그대로 나올 것 같아? 관계도 안 해요. 애도 그대로 안 나와. 네. 심지어는. 무슨 얘기인 줄 알아? 그랬으니까 빠른 선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네가 길 네가 갈 때 여기에 신감을 작살나게 있으니까 그 신의감을 걷는 게 좋다. 그렇지 않으면 누구 하나 깜빵 가든지 아니면 진짜 어디에 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거든? 난 점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 웬만하면. 근데 내가 칼을 가지고 있잖아. 가가지고 니네 집에 가서 다 돌이켜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화가 나거든? 전부 다 전신만신? 욕 나올 정도로? 네 아버지부터 해서? 정신 차려. 경사 1도 없어. 하루라도 빨리 어디 가서 이 신가물 액가물 전부 다 재우고 그리고 미친 새끼들 이거 다 또라이 직성들 전부 다 걷어내는 게 좋아. 안 그러면 진짜 애군 바친다. 그거 후회하지 말고. 나 너한테 묻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.